인사 올리겠습니다. 네가 왜 화계사 이주중근 500주년에 나와 영탁입니다. 행복합니다. 아, 돈이 그냥 예술이네요. 돈이 좋아하니까 소리 한번 질러! 한번 더 질러!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말씀 고마워요. 죄송합니다. 네, 주어진 시간 아주 신나게 노래 불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당부 말씀드리자면,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선배님들, 그리고 또 우리 또 송가희 씨까지 아주 멋진 무대가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끝날 때까지 이런 공연 한 번에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끝날 때까지 잘 즐겨주시고, 왜냐면 조금 이동을 잘못하시다 보면 다치실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네! 네, 뒤에도 아시겠죠? 네! 이렇게 해주시고, 제가 요 노래를 오늘 또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절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는데, 그 행사에 섭외된 이유가 이 노래 덕분이었습니다. 너네 집 불교잖아. 사를 보내는 게 그냥 재밌는 걸 써봤는데, 정말 그 당시에 전 행사를 많이 봤어요. 그리고 나서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, 정말 정말 가벼운 새롭고 너무 감사합니다. 이 노래를 아주 신나게, 간혹 제가 삿대질을 하더라도 이거는 안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할 일은 아닌데 오늘 진짜 미쳤네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옛날에 오늘 또 그 행사를 가면 죄송합니다. 문화자 마셨습니다. 그런 멘트를 자주 쓰던 것 같아요. 많은 가수분들이 저랑 비슷하시겠지만, 그 가수가 행사비 입금될 때보다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. 박수와 환송을 많이 주실 때. 트로트를 시작한 지 2016년부터니까 지금 한 6-7년 정도 됐는데, 항상 갈 때마다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? 저는 영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매 순간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, 이렇게 오늘 영탁을 하나 된 마음으로 외쳐주시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, 제가 취하고 막 취하네요. 이것도 절에 살 얘기 아니지만 막걸리 한잔 드실래요? 이게
대교부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원하게 한상을 하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신나게 그냥 한 시간 놀다 오고 싶은데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 해에 벌써 반이 지나갔네요, 그죠? 시간이 요즘대로 빠른 것 같아요. 남은 반년 동안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매사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